이번에는 제가 39 경험치 레벨 계정에서 올린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50 경험치 레벨에서 오늘 분수 공장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플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턴에서 여기 쇽런처 4개 사이에 로켓 포 한 방 던져주고요. 지뢰 제거가 조금 뭔가 약하네요. 그 다음에 강화 지뢰 한 번에 터져라. 어우, 한 번에 터졌어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에버데일을 딱 내려주고,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해킹 누른 다음에 런처 딱 찍어주면 돼요. 연막 시간이 짧으면은 조금 이게 급할 수 있는데, 연막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여유있게 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이거 살짝 벗어나겠는데 안돼. 오케이, 잘 살렸죠. 요런게 바로 센스. 그 다음에 해킹 누르고 얘부터 찍을까요? 자, 연타로 2개 2개 딱 잡고 에너지 남았죠? 에너지가 조금 남았으니까 일단 이거 포격 조금 할게요. 자, 로켓 포 한방, 폭탄 한방, 2방. 자, 에너지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여기서 그냥 공격 좀 내려서 에너지 조금 먹고, 요거는 약간 그냥 공짜로 주는 에너지니까 이런거는 그냥 먹으면 되는거예요. 하나 두개 더 하고 그냥 퇴각할게요. 네, 요정도만 하고 일단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는 이제 여기 쇽런처 2개 그리고 연타로 잡힐 것 같고,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네요. 해킹하려는 방어타워가 어떤 위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출발 위치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2개 연타로 딱 사거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이저 포격으로 제거하고 2개 연타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저 4개 일단 포격. 2턴까지는 병력 투입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방 더. 포격. 위에 것도 하나 남나? 오케이, 네 개 다 터졌고 또 에너지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레이저도 포격하겠습니다. 포격 레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면 되고요. 그냥 그러고 이러고 퇴각. 3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력 투입해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내리면 아까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에 살짝 하나 던져놓고 이쪽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연막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가장 좋죠 그래도. 잠깐, 이러면은 쇼크를 조금 던져야 되는데. 4쇼크? 2쇼크? 2쇼크에 정밀쇼크 되려나? 하나, 두 개.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어팟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큰일인데. 파이어팟이 안 올라와 버렸거든요. 자, 올라오는 타이밍 맞춰서 쇼크 던져주고, 둠캐논 쪽에도 쇼크 한 방 해주고. 자, 이거는 플레이 조금 바꿀게요. 둠캐논 다음 턴에 잡을게요.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둠캐논 못 잡을 것 같고, 이러면은 살짝 빠져서 에너지 먹으면서 여기 레이저 포격. 네, 이렇게 해도 제가 39레벨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여유있죠? 일단 포격 레벨이 올라가면은 방어타워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공격을 할 때 무조건 유닛으로 잡아야지가 아니라 포격 레벨을 생각하셔서 방어타워 HP가 낮은 경우는 해킹이 아니라 포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병력이 조금 죽겠지만 완전히 오늘 병력 투입을 안 하고 깰 거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겠거니 했거든요, 오늘은. 여기 레이저까지만 확실히 잡고, 저 충격탄 발사기는 다음 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퇴각. 직관해야 돼서 다이아 조금만 아껴볼게요. 조심 조심.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3턴 아이고 3턴 끝났고요. 자, 둠캐논을 조금 잡고
마무리까지 되려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에버데이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막 두 개. 잘 내렸죠? 그 다음에 여기 둔캐논 4개 사이에 포탄 한 방 던져 놓을게요. HP가 빠진 애들을 먼저 때리기 때문에 유닛 AI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둔캐논을 아마 먼저 잡아줄 거예요. 사거리가 조금 하나가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타이밍 잘 맞춰서 쭉 한 방 해주면 오케이. 둔캐논부터 때리죠. 둔캐논만 다 잡으면 돼요 이거는. 오케이, 둔캐논 저거까지 샵 정리하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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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자, 이러고 그냥 쨉니다. 쨈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네, 이러고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제 마무리 갈 거예요. 자, 여기로 살짝 퐁 가서 에버데이가 안 죽으면 좋고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주카 레벨이 꽤 되기 때문에 에버가 죽는다고 해서 성공할 걸 실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에버 살았네요. 잡고 연막으로 살짝 유닛 대기하고 똑같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레벨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걸 해도 좀 더 쉽죠. 완전히 똑같진 않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해도 좀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죠. 이번 해킹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쇼 한 방만 딱 해주면은 됩니다. 자, 중력탄 발사기 잡았고요. 에버까지 잡았고 이러면은 4턴만에 공략이 되는거죠? 지뢰가 조금 있는데 지뢰 밟을라나? 크리터가 지뢰 제거해줄 것 같네요. 안하냐? 오케이. 자, 여기로 딱 모여서 이제 때리면은 끝이죠? 그러면 끝. 이렇게 해서 50 경험치 레벨에서는 39렙이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한턴 줄여서 4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고 플레이도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레벨이 올라가면 군수 공장은 쉬워지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레벨 빨리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0 경험치 레벨 계정에선 군수 공장 4턴 만에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